인터넷 검색창에 탈원전 정책을 검색하자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확 늘어난 미세먼지, 국민의 70% 원전 찬성, 일자리 감소의 원인, 자극적인 제목과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들이 줄줄이 눈에 띕니다. 탈원전으로 인한 안전 문제 등 기본적인 환경 이슈를 짚어보는 기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편향된 언론 보도는 국민들에게도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인식은 안 좋게 되죠. 요즘 뉴스 같은 거 보면 다 안 좋게 보고 하니까 일단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죠. 일단 마냥 좋게 바라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한 매체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국내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겨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전기 수입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에 따르면 이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과거 정부로부터 추진해온 사업을 탈원전 정책으로 돌린 왜곡 보도였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생기는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가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됐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의원들은 언론이 선택적 보도가 아닌 객관적 분석을 통해 원전 정책에 대한 사실 보도를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적 프레임을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보도들을 지적한 겁니다. 한국의 주요 보수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를 갖게 됐습니다. 특히 원자력처럼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는 국민들이 언론을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명확한 분석과 연구 제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전환이 갖는 산업적인 어떤 잠재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를 해주면 좋겠고요. 가짜뉴스에 대비해서는 만약에 그런 의견이 있다면 그런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도 함께 실어주는 그리고 좀 더 중립적이고 또 뭐라 그럴까 좀 더 연구에 기반한 그런 어떤 보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세계적 흐름이 미룰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인 만큼 언론의 공정한 정보 유통과 뉴스 보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산업뉴스 황다인입니다.